안녕하세요, 엠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순두부 계란으로 정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맛도 아주 끝내주는 초간단 순두부 요리 보여드릴게요. 대파 반대는 반으로 잘라 송송 썰어주세요. 빨간 파프리카 6분의 1개는 잘게 다져주세요. 순두부 한 봉은 봉지째 흐르는 물로 한번 씻어주시고요. 칼로 반으로 잘라주세요. 계란 3개 잘 풀어주세요. 이제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2스푼, 물 1스푼, 설탕 3분의 1스푼, 소금 2꼬집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대파,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주세요. 대파와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순두부를 올려주시고요. 계란물을 빙 둘러넣어 스크램블을 만들어줄 거예요. 파프리카도 골고루 뿌려주세요. 순두부는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. 간장 양념은 넣기 전에 한번 섞어주시고 뿌려주세요. 계란 아랫면이 익으면서 이렇게 저을 때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시고요. 계란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잘 저어가며 익혀주세요. 계란이 부드럽게 잘 익으면 불을 꺼주시고요. 참기름 반 스푼, 후춧가루 약간, 통깨 솔솔, 그리고 가볍게 잘 섞어주세요. 그러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끝내주게 맛있는 순두부 계란볶음 완성!